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요 물었어. 오씨. 자, 오늘은 양양입니다. 에, 잡다구리한 멘트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바로 가서 얼른 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양에 있는 기수지역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은 숭어가 다니는 길목이죠. 이곳에서 숭어를 한번 세려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다른 포인트로 고고싱이죠. 와, 저기 건너편에 갈매기가 한 5만 6천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먹을 게 뭐가 있나 봐요? 와, 대박 대박. 장관입니다. 장관. 아무래도 이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포인트로 고고고! 지금 이것은 후진항인데요. 예, 여기서 삼치가 있나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만 걸리거라 이빨을 쏙쏙 다 뽑아서 비싼 임플란트 해줄게. 삼치가 없으면 전갱이라도 물어라 물어라 쏙쏙 물어라. 에이씨 브랭. 오늘의 첫 고기 첫 고기 오늘의 첫 고기. 재수탱이 쫄복입니다. 아이, 완전 초민이에요, 초민이. 으쌰.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대포항 외항을 선택했는데요.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 가는 데마다 똥망이에요. 진득하게 앉아서 낚시를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속초에 냉장고 포인트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낙금이 됐으니 갈 수도 없고 환장하건데 환장하겠구만. 아무래도 여기도 꼬라지 보니까 일찍 접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얼른 가야 돼.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자, 오늘의 짜루짜루 진짜로 마지막 포인트 속초 장사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암튼 오늘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가는 데마다 하는 거마다 완전 똥손이라 마지막으로 깨다시를 때려보고 있는데 지금 깨다시가 나올 철이 한참 지나갔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지금 흘러흘러 청호동 해변까지 와 있습니다. 아이씨, 절대로 되라 씨. 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깨다시가 잡힐 리가 없잖아.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대포항 내항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여기 전갱이 새끼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진작에 일로 올걸. 그래도 시간은 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묵직합니다. 두 마리인가? 아니네, 한 마리네. 전갱이 새끼들이 다 손가락만 한데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와, 오늘 쌩꽝 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암튼 엄청 고맙네요. 으쌰. 손가락만 한 거라도 올라와갖고 심심하지는 않은데 에이, 재밌지는 않네요. 어떡하지? 또 딴 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요 물었어. 오씨. 제발 제발 제발. 친다 친다 친다. 천천히 흥분하지 않고 아샤. 제발. 제발 제발. 아샤. 삼친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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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쉣.
아이 뭐야? 에이씨, 삼촌 아니네? 고등어야 고등어. 고등어입니다. 대박. 그 손맛 좋네요. 메탈에 정확하게 후킹이 됐습니다. 손맛 죽였어요. 대박 대박. 가만있어, 얼른 빼줄게. 잘 가시게. 땡큐 땡큐. 으쌰. 또 물었다 또 물었다.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으쌰. 으쌰. 제발 제발 제발. 샤샤샤샤샤. 친다 친다 친다. 아이 고등어네. 오 그래도 시장급인데요 시장급. 오 대박. 오 꽤 커졌습니다. 힙이 엄청 좋은데? 오 대박 대박. 아이샤. 아이 지금 저쪽 편에서는 삼치가 나오는데 제가 던지는 쪽에는 고등어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이씨 불행. 와 대박. 오씨. 어이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 대박 광어도 있네. 오이씨. 대박. 오이씨 안돼. 여러분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대박. 오씨 어쩌지? 엄청 무겁더라. 대박 대박.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대박이죠? 오씨. 오늘 대박인데? 어저께가 아니구나. 밤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대박. 가만있어 빼줄게 빼줄게. 됐다. 왔다. 빵 좀 보소. 자, 잘 가보라. 으쌰! 아, 힘들어서 못 해먹었습니다. 이제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팔 빠진다, 팔 빠져. 여러분 잘 보셨죠? 고진감래라고 밤에는 고생고생 개고생을 했지만 새벽에 삼치는 못 잡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와, 진짜 피곤하다. 와, 대박.